자,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US 스탁의 이영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미주아고자 외쳐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됐나요? 네, 물론요. 카메라 세팅 됐나요? 자, 외쳐봅니다.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자, 두 분과 오늘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주 동안에 뉴욕 시장의 움직임부터 쭉 정리를 해볼 텐데, 지난 한주 동안은 지금 보니까 여기 설명에 최고의 한 주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최고의 한 주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 전주만 하더라도 최악의 한 주였거든요. 10월이 또 최악이었는데요. 11월 달은 또 11월 이후 최고의 한 주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주 연속 하락했었거든요. 시장. 그러면서 이 화면을 보시면 YTD로 오른쪽 보면 연초 이후 다 플러스가 됐는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전주죠. 그래서 나스닥만 한 1.4% 플러스였고요. 다우지수, S&P 500이 모두 마이너스 나갔었는데요. 지난주에 각각 4%, 5%, 거의 6%가 올라가면서 3대 지수 모두 좀 플러스로 일단 돌아섰습니다. 결국은 고용보고서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왔고 여전히 불안불안한 것도 많지만 부양책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한껏 고조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보면 한두 건이 조금 남아있지만 계속 통과되는 분위기로 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실적 호조세가 또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진짜 실적은 진짜 깜짝 놀랄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80% 이상 기업이 실적 이상 나오고 있고요. 그쵸. 특히 4분기 실적이 지금 플러스로 반전됐습니다. 지금 지난 금요일 통계자로 보면은 물론 예상치 점 추정치지만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제 벌써 한 열흘 정도죠. 열흘 정도 소위 헤지펀드와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는 헤지펀드와 개인들 엄청 싸움이 있었는데 지금 뭔가 좀 잠잠해져 있어요. 물론 이게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 없고 그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불안불안했던 것이 좀 안정감을 갖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한 주였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이 마이너스 연간 기준으로 되었던 시장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구간들이 놓여졌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흐름 중에서는 가장 좀 두드러진 상승을 보였던 게 이제 유가의 흐름과 연동해서 에너지 섹터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앞서 잠시 전표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에너지 섹터는 연초 대비 17% 걸었습니다. 유가가요. 근데 보시면 그 특히 이제 자잘한 그 석유 관련 회사는 상관없고요. 메이저들이요. 메이저들이라는 건 이제 레노라는 이제 진짜 큰 규모로 해서 유전도 개발하고 거기서 소위 다운스트림 업스트림에서 모든 걸 다 해서 파는 쉽게 얘기해서 전 세계 몇 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엑슨모빌이랑 쉐브론이거든요. 마치 우리나라에선 GS랑 뭐 SK지만 우리나라는 조금은 하지만 메이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얘네 메이저들은 실제로 보면 실적 전망을 할게 없습니다. 사실상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툭하면 에너지는 빼고 다 계산해요. 왜냐하면 에너지는 유가 따라 가는 겁니다. 그냥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지금 지난주에도 에너지 섹터가 8% 올라갔지만 연초 대비 제일 많이 올라간 게 얘네들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좋다고 해도 대한민국에서 물론 안 갖고 있을 문제지만 여하튼 그렇죠. 엑슨모빌, 쉐브론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는 거 되겠고요. 특히 지난주는 소위 빅5 큰형님들 중에서 최고는 구글이었거든요. 유튜브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 또 사상 최고가 났습니다. 유튜브가요. 구글이요. 여하튼 이런 것들이 올라갔고요. 디즈니 뭐 7%는 뭐 관심도 없어요, 다들. 사상 최고가에서 1센트 모자라는 최고가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소비재에서는 이제 그 많은 분들 진짜 제2의 집이라고 얘기는 스타벅스요. 여기서 업무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예, 많은데요. 업무도 보고 이제 도서관도 여기가 도서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요. 예, 제가 농담이 아니라 스타벅스에서 거기서 시간을 오랫동안 있는 거에 대해서 미안해 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스타벅스 자체는 그 회사 안에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창업 정신이 세컨드 홈입니다. 두 번째 집이기 때문에 애들한테도 익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학교 끝나면 엄마 만나러 스타벅스 가고 우리나라도 요즘은 아니지만 학원 막 다닐 때는 학원 끝나고 스타벅스 가고 엄마들도 해외에서는 학생들 데려다주고 또 거기 스타벅스에서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는 진짜 대단한데 스타벅스가 또 사장 최고가로 올라갔고요. 나이키 뭐 사상 최고가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주 전인 열흘 전이었나요 본부장님? 저희가 여기서 저녁 때 한번 세뱃돈을 살 만한 주식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많은 분들 왜 스타벅스에 갖다 놓냐는데 제가 그 말씀을 했어요. 애들한테도 아주 익숙한 브랜드가 제일 익숙한 레스토랑이나 카페가 딴 데가 아니야. 스타벅스예요. 어렸을 때 엄마 쫓아갔거든요. 이 스타벅스가 말입니다. 그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뭘 방송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사한다고 얘기했더니 이사하고 나서 커피를 마시라고 저한테 아마 3만 원짜리 아니었습니까? 네. 3만 원짜리 쿠폰을 받았는데 금액까지 얘기하십니까? 그걸 못 쓰고 있어요. 못 가셨어요 아직? 왜냐 가면 다 너도나도 제2의 집이라고 해서 다 계시니까 안 나오시니까 저희 가서 저희는 뭐 그 제가 봤더니 한 시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워낙 인기다 보니까 맞아요. 이 쿠폰을 언제 쓸지 막 걱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세권이라고 있잖아요. 건물마다 스타벅스가 있는 건물의 밸류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네. 사실 뭐 해외 나가도 어딜 가도 사실 우리가 스타벅스는 굉장히 친숙해서 뭐 외국에 나가도 스타벅스에 가면 굉장히 또 고향이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편안한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좀 주춤했더라도 실적이 좋은 우량한 종목들은 다시금 사상 최고가로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잠깐 이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관련한 표를 저희가 보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추이를 좀 보죠. 네, 좀 왼쪽 그림만 보시면 이게 뭔가 하실 텐데 이게 약간 그 영어 워낙 스펠링 영어 그 얘네 원문이 잘못됐는데요. 이게 4분기 이익 전망 추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글로 쓴 게 정확한 맞는데요. 이게 이익 전망을 매일매일 찍은 겁니다. 지금이요. 사실 뭐 일주일 단위 찍은 건데요. 네. 급속하게 올라가죠. 이게 이익 전망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번에 특히 실적 시즌이 시작된 지 3주 됐는데 빠른 속도로는 업 되면서 지금 플러스 1.7까지 나왔고요. 특히 2021년까지 보면 산업재, 임의소비재, 소재, 금융, IT가 긍정적인데 제일 왼쪽은 그래프가 없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에너지는 전망을 워낙 잘 안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표된 뭐 경제 지표 가운데서는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네네. 지금 사실 뭐 전체적으로 좋았던 것도 있고 안 좋았던 것도 있는데 뭐 표현을 하자면 선방했다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5만 명 정도 그리고 뭐 많은 것은 9만 명 정도 얘기했고 네. 아주 센 데는 10만 명을 얘기했고 특히 지난주 초부터에서 민간 일자리라든가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잘 나와서 좀 기대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3만 9천 명으로 생각보다는 조금 줄어 안 나왔는데 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부양책을 써야 된다. 이런 논리가 분명히 강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실업률은 큰 의미가 없겠고요. 오른쪽에도 제가 참고조라고 말씀드리면 어느 쪽이 일이 늘어났냐면 역시 정부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IT 쪽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백투워크하는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서 일자리가 새로 많이 다시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백도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생기긴 생기는데 상당 부분 아쉽게도 자기가 있던 일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다시 그대로 컴백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 가는데 그렇기 네.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성인들의 재교육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재교육하는 그런 쪽 투자하는 그런 쪽에 비즈니스라는 주식이 있다 그러면 지금 대박 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재교육을 받는 그런 관련된 시스템도 더 확장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언급이 됐고 고용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뭐 다양한 수치들이 발표가 되겠지만 회복될 것을 기대를 하지만 또 분야별로 나눠서 보면은 다시금 이전으로 똑같이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ISM 서비스업 지수가 나타났는데 지금 보면은 사실 비제조업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네 맞습니다. 비제조업이란 게 쉽게 해서는 서비스거든요. 네. 근데 서비스 쪽 이 팬덤 이후 최고치까지 지난주에 발표됐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뭔가 많은 사람들이 뭔가 소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뉴욕 증시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점차 더 크게 합법화되고 있는 바로 이거.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지 화면으로 키워드 확인해보시죠. 자, 2021년 대마 주식에 대한 팩트 6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마도 아니고요. 여러분, 대마초 할 때 그 대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마라는 작물을 기르는 것만으로도 불법입니다. 이제 가끔 보면 어르신 분들이 그렇죠. 집 앞 텃밭에다가 대마를 기르시다가 예, 걸렸죠. 예, 크게 이제 뭐 안 좋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주마다 그 대마에 관련해서 합법과 불법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바이든 당선인,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되면서 더욱더 합법으로 추세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니 누구한테 여쭤봐요? 대마에 대해서 전문가 있으세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네. 필요할 때 한번 여쭤보고요. 네네. 말씀하신 바이든이 어쨌거나 의료용 쪽으로는 네. 한번 크게 확대해 보자라고 얘기하는데 네, 의료용입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네. 중요한 건 일단 제가 갖고 온 ETF를 한번 보시면서 지금은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심벌이 재밌습니다. 욜로인데요, 욜로. 예, 욜로. 심벌이 네. 욜로인데 이게 바로 카나비스 ETF인데요. 네. 지금 딱 보시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 2년 전에 올라가 쫙 상장된 이후에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네. 사상 최고치 주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회복세가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지금 저점에서 보게 되면 저점이 5달러 중반이 지금 26달러니까 5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다시 한번 약간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중요한 거는 제가 왜 ETF 가져왔냐면 보시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ETF의 어떤 게 들어 있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네. 아시는 게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 거예요. 잘 모르시니까 네. 차라리 그냥 만약에 대마, 마리아나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일단 ETF로 가져가면 좋은데 현재 추세가 좋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욜로하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네. MJ라는 ETF가 있어요. MJ. 네. 똑같은 ETF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ETF 이름부터 약간 좀 욜로, 욜로라는 의미가 약간 안 잊어버리잖아요. 욜로족 네, 네. 할 때 그 욜로랑 같은 네, 단어잖아요. 네, 그런 걸 맞는 거예요. 네, 이제 물론 여러분 지금 효주님께서도 의료용 대마죠? 하면서 물음표를 세 개나 부셨는데 예, 맞습니다. 의료용 대마 이야기하는 거고요. 뭐 관련해서 뭐 ETF 이름도 여러 가지 소개해드렸지만 이게 의료용으로 왜 계속해서 확산되는 추세인지를 우리가 팩트로만 점검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지금 강력한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점검해봤고 두 번째로는 뭘 볼까요? 일단은 캐나다 쪽에서 많이 이걸 이용한답니다. 아, 의료용 이용한다고 예, 예 의료용으로 예. 의료용도 있지만 레크레이션 예, 레크레이션을 약간 이용하는 분도 계시다고 저 들었거든요. 그게 합법이에요? 합법이죠. 합법인데 예. 캐나다는 예. 대부분의 주가 그 의료용뿐만 의료용은 예전부터 제일 많이 예, 맞아요. 예. 네. 특히 이제 말씀하신 그 레크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완전히 합법화돼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우리도 보면 이제 바 수많은 바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카페 있고 애견 카페 뭐 있다시피. 뭐 토론토도 그렇고 밴쿠버도 그렇고 소위 캐나비 카페라는 게 많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가게들 하면 다 그 주위에 보면 이제 냄새 엄청 나죠. 냄새 깔끔하게 이렇게 좀 안 들어가봤지만 대마가 냄새가 어떨까요? 냄새가 난답니다. 엄청 나죠. 엄청 나요. 지나가면 달죠. 같이? 지나가면 달죠. 대마 하는 거. 아,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맡아봤으면 큰 집 가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캐나다가 그렇게 잘 없다 보니까 캐나다가 하나의 이제 기준점이 되는데요. 팬데믹 이전에는 1억 8천만 달러 소비여서 네. 지금은 2억 7천만 달러까지 커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50%가 증가하는 모습 보였는데 네.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집에 있고 또 짜증나고 못 나가고 하니까 답답함을 이렇게 푸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야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사실 일부 캐나비 관련 회사가 대부분 캐나다에서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쪽에서는 네. 일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증가하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대마 이야기할 때마다 사실 뭐 우리 많은 우리나라 분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게 가능하다니라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도원 앵커님 관심이 많으신 듯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투자의 관점으로 왜 대마가 이렇게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관심은 투자에 있지 대마 자체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세 번째 네.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리걸 일일이 거니까 법적으로 가능하냐 불법이냐를 보는 건데요. 네. 2016년을 보시게 되면 압도적으로 불법이 많습니다. 근데 2026년에 보게 되면요. 50대 1로 그러니까 10억 달러도 500억 달러로 해서 대부분 네. 다 이제부터는 합법적으로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나쁘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만큼 이제 의료원을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제 환자에서 이걸 안 맞으면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꼭 필요한 분들 맞아야 네.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거처럼 이걸 즐긴다는 차원이 아니고 약간의 치료용으로 쓰이다 보니까 합법화가 되는 그런 국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그리고 보니까 법적으로 강력하게 합법화를 지지하는 쪽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또 확인할 그렇습니다.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지 의견이 무려 68%로 지지한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걸 즐긴다는 게 아니고 네. 다시 한번 의료를 가져와서 치료받자는 층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캘리포니아가 실제 많이 합니까? 이게 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캘리포니아도 뭐 네. 지금 이거 보시게 되면 약간 동부보다 서부 쪽에 이런 마약 예, 66억 6억 달러면 7조 원 정도가 지금 시장이 크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플로리다하고 오클라호마는 약간의 그 의료용만 쓰고 있는 국가인데 네.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뭐 일단 그냥 즐기든지 아니면 의료용 쓰는 그 측식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지지율을 보시게 되면 앞으로 미국도 많이 쓰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
진짜 일상화되어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리걸이냐 일리걸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미묘한 이슈가 있고 뭐 이 보수적이냐 그런 어떤 이런 지지하는 이런 개혁적인 이런 정당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쪽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계속 말씀드린 점 해외 자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특히 캐나다나 이런 데서는 여러분들 쉽게 그 대만 사탕, 껌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쿠키 사거든요. 쿠키도 있어요? 쿠키 다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 여러분들 쉽게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막 안 걸린다고 테스트로 삼아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갖고 올 수 있잖아요. 한국이나 미국에 잘못 갖고 오면 한국 오면 100% 걸립니다. 저 그거. 그렇기 때문에 큰 집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 엄청 우리 그 불법이라고 보셔야 되고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어느 정도 일상화되냐면 제가 있었던 일 한번 말씀드릴까요? 병원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 아프면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나라도 이제 감기 걸려서 가거나 그러면 아주 그냥 성의 없는 선생님과 달리 보통 선생님들을 만나면은 뭐 술 마셨어요? 이렇게 술 마세요? 흡연하세요? 그렇게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여성이면 100% 물어봅니다. 혹시 임신하시는 거 아니냐? 그런 거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가인 여성한테 무조건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의사를 만났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물어봅니다. Do you smoke? 하고 담배 피냐? Do you drink? 하면 술 마시냐? 그런데 다 다음에 100% 옵니다. Do you cannabis? Cannabis가 명사지만 동사도 됩니다. 대마 하는 거가 영어로 캐너비예요. Do you cannabis 하거든요. 저는 그때 문화적 충격 받았어요. 아니 나한테 마약을 한다 해도 네, 그게 합법이고 수많은 사람이 어쩌면 그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물어보는 거다. 스모크 드링크랑 똑같이 물어본다라고 이거죠. 그 노래 힙합 노래 가사에 굉장히 자주 막 이런 게 등장하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굉장히 일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맞습니다. 그 단어가 들어가면 바로 이제 그 음원은 정지되는 거죠. 네, 네. 예, 여러분. 대마 드링크도 있고요,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마 술도 있다, 뭐 하고, 근데 아, 술도 있어요? 예, 쉽게 삽니다. 우리가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이제 식료품이나 뭐 술, 캔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의료용으로 예, 의료용. 예, 의료용으로 이 합법화 추세가 더욱더 커지고 있고 관련 당연히 그럼 관련된 매출이 늘어나고 관련 시장이 커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이제 흥미 위주로 이렇게 하시는데 다시 투자 쪽으로 오시고요. 다섯 번째 팩트는 뭘 볼까요? 네, 일단은 유럽 시장 전망을 보여드릴 건데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팩트인데 독일 주도로 해서 유럽도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 국가의 이 유럽의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거 메디컬 마켓이 220억 달러 아닙니까? 요걸 보셔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그 붉은색 110억 달러는 이거는 보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의료용 쪽에 대한 시장이 커지는 걸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유럽도 커진다 그러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료용 관련해서입니다. 의료. 여러분 전혀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쪽이 아니라 무조건 의료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요. 지금 뭐 유럽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로 보면은 멕시코 시장에서 강력히 커지는 것도 의료용인 거죠? 예, 멕시코가 의외로 대마 합법 국가가 아직까지는 아니랍니다. 예, 올해 대상이 될 것 같다고 하고 있는데요. 네. 20억 달러 규모로 커진다고 그러는데 정말 재미난 리포트였는데 이것 때문에 뭐 일자리가 7만 5천 개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이런 일자리가 뭐 이렇게 뭐 글쎄요. 그 좀 뭐 열심히 모르겠어요. 그 대마초를 이렇게 네, 재배해야 돼서 그런 건가요? 뭔가 생산하고 네. 제조하고 공장에 일하시는 분들인데 어쨌거나 7만 5천 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원래 대마 합법 국가가 아니었나 봐요. 진짜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합법 국가처럼 예, 자유로워 예, 보였지만 보이는데. 근데 이게 된다고 그러면 시장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멕시코 시장에 대한 공략이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거나 이와 관련한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다시 잠깐 더 설명드리면 이거는 팩트로 말씀을 드리는 거 팩트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렇게 즐기는 것보다는 약간 의료용 쪽에 집중하시면 좋기 때문에 네. 그런 시장이 커진다 그러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이후에 그렇게 보시지 말기를. 저희가 항상 그 인지조화 이야기하잖아요. 네. 우리는 대마를 당연히 접해볼 기회도 없고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나는 의료용으로 된다고 해서 물론 이제 의료용으로 이런 관련된 성분을 가지고 있는 뭔가 이런 치료제를 뭐 투약을 받았다거나 그런 경험이 주변에 있어 쓸 수도 있어요.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를 의료용으로 쓰기도 하니까. 우리나라도 있고 이제 그 암 말기 하는 분들은 많이 하죠. 그렇죠. 네. 저희 집안 어른도 지금 미국에 계셨는데 마지막에 이거 많이 하셨어요. 네. 아니 또 저기 오피오이드라고 해서 그 마약 성분이 웬만한 진통제가 들어갑니다. 그쵸, 바로 아주 지금 본부장님이 디테일한 거 말씀하셨는데 그 오피오이드 성분 때문에 그 중독? 중독의 이슈가 많이 있거든요. 오피오드라는 성분이 중독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 얼터네이티브 메디신이라고 해갖고 대마를 통한 대체 이야기 그래서
캐나다에서 제일 발달했고 그게 독일, 미국 가는 거고 여기 채팅창에 오신 건 저도 보였는데 맞죠. 이게 돈 되는 거는 레크리에이션 때문인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다 알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저희는 이런 트렌드 자체를 말씀드린 팩트만. 거죠. 말씀하세요. 여기 질문 얘기 쓰신 분이 맞아요. 지금 돈 된다는 거는 레크리에이션 때문에 돈 되는 거죠. 저는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이게 대체 의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대마라는 게 그 초고 나뭇잎이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줄기를 쓰는 나뭇잎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왠지 뭐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까지 올라가면 뭐 허준 이런 유명한 의학으로 유명하셨던 분들이 요 대마초 쓰지 않았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것까지는 뭐 디테일이 없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다른 건 모르지만 지금 바이든이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나쁘다기보다는 의료용 쪽 상당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는 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개별 종목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ETF 요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김에 ETF가 왜 크냐 말씀드리냐면 지금 제가 아는 한, 전 사실 이쪽에 대해서 좀 알아요. 이 인더스트리에서 좀 압니다, 제가. 네. 제가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대치의학 쪽에 오피오드로 제가 말씀 안 드릴까 했는데 제가 작년에 관심 있는 분은 CNN에 오피오드랑 그 마리화나 그리고 그 아까 얼터네이트 메디슨 하면 한 1시간짜리 특집 방송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봤어요. 그래서 좀 아는데 말씀하신 거가 ETF를 하시는 게 100번 난 게 지금 여기에 진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큰 것, 진짜 돈이 된다고 하는 소위 레크레이션 쪽은 정상적인 미국 시장에 아직 상장 안 된 게 대부분입니다. 그 대부분이 OTC에 들어가 있어요. OTC나 토론토에 상장된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메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쪽에서는. 그래서 그것들은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성질은 아니지만 ETF를 하시는 거가 오히려 나을 겁니다. 돈을 투자 목적으로 보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물론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 대마 시장에 있어서 의료용 대마에 점차 더 시장이 확장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언급드렸는데 관련해서 ETF 그리고 왜 시장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확산될 예정인지에 관련된 팩트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참 잘 모르는 분야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렵네요. 예, 쉽지 않죠. 뭐 경험을 해볼 수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확인해볼 경제지표나 또 실적 발표 내용 봐야 되는데 경제지표는 오늘 없습니다. 게 없네요. 하루 쉬고요. 실적 발표가 있는데 헬스브로 장난감 회사죠. 그 다음에 테이크우트 인터랙티브 게임 회사인데요. 잘 나오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먼 프로퍼티는 그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유명한 니치 기업인데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많이 좋아진다 그러면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미주미 초이스 7일간의 무료 체험 기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그 한 달 같은 7일이거든요. 한 달 같은 7일을 느끼시기 때문에 실제 4주의 느낌 같은 그런 걸 느끼다 보니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7일을 4주처럼 느껴야 되냐면 프리미엄 강의를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쭉 보시면 제가 딱 봤더니 지금까지 8개 강의가 올라가 있는데 최초에 우리 교수님이 강의 ETF 강의부터 최근에 올라간 강의가 쭉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씩만 보셔도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8개 강의 다 보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드려봅니다. 네. 주말에 이렇게 쓱 틀어두시고 라디오처럼 이렇게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희가 프리미엄 강의 업로드 된 부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미주민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이 있죠?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문 글로벌 MTS를 먼저 다운받으시고요. 거기 딱 들어가시면 메뉴 중에서 프리미엄을 클릭하신 다음에 프리미엄에 가시면 저희밖에 없거든요. 미주민 신청을 하시면 7일 동안 무료로 체험이 가능하고요. 7일 끝나게 되면 0.1% 수록 올라간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주미 초이스 미국 주식 관련해서 저희가 정보를 함께 드리고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인데요. 여기 보니까 미국 주식 탐구 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죠? 방학 숙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탐구 생활에서 이제 뭔가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코너가 있는데요. 저희가 안 되잖아요. 저는 교수님이 집중적으로 파는 걸 못하니까. 왜 못합니까? 파는 걸 못하고요. 저희는 소개만 하는데 원래 전문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쪽에. 그런 분들이 나오셔갖고 플랫폼 기업은 왜 아직도 저평가인가 제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 되는데 이걸 왜 어떻게 보셔야 되면 똑같이 얘기하지만 미주미 초이스에 들어오셔야지만 볼 수 있는 거니까 오늘 꼭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주미 초이스 저희 어플리케이션 영문 G 글로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주의 고주할 이 시간 US 스탁의 이양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